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이 꽁꽁은 호숫가로 초대합니다. 프로즌 레이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게임을 소개하면서 이 게임 이름을 프로즌 레이크라고 불렀는데요. 이 뭔가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그냥 판에 사는 게임인데 왜 이걸 프로즌 레이크라고 부를까요? 자, 그 이유는 실제로 이 게임은 프로즌 레이크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심하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선 이 에이전트가 S라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게임을. 자, 내가 이강 전체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어디가 골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한번 오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펄쩍 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바로 아주 꽁꽁은 호숫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운이 좋다면 내가 바로 옆에 있는 S', S1이라는 상태에 도착하겠죠. 그렇지만 바람도 심하게 불고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두 단계를 더 가서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쭉 미끄러져서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항상 오른쪽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세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non-deterministic 또는 stochastic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때 항상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 위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강의에서 다루었던 그 게임은 바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항상 그 상태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항상 같은 오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똑같은 상태로 가고 또 똑같은 리워드를 받는 것이 디터미니스틱입니다. 디터미니스틱한 게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행은 랩에서 실행시켜 볼 거고요. 여기서는 실행 결과만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우리가 등록을 할때 이제 슬리퍼리를 false로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프로즌 레이크 게임을 하는데 미끄럽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 화면이 처음 시작하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빨리 고를 가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내가 여기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동이 잘 되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자, 어떻게 하고 싶나? 한번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여기 잘 도착했어요. 오, 신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여기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세요라고 누릅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내려가게. 또 그러면 여기 도착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옆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더 내려갔다가 이제 옆으로 가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골에 도착하고 자, 끝나면서 리워드가 바로 일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별을 세게 주겠습니다. 받았죠?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디터미니스틱.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항상 그 상태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토캐스틱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짐 메이크 하시고 프로즌 레이크 버전 0 이걸 하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슬리퍼리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환경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자, 내가 어떻게 하고 싶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오른쪽으로. 근데 상태를 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한번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키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눌렀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아, 난감합니다. 왜 그런가요? 미끄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거 H에 빠지면은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다운 내려가라고 제발 좀 내려가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미끄러져서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게임이 끝나면서 리워드는 0점을 받았죠. X입니다. 자, 그래서 한 게임이 끝났고요. 자, 제가 이걸 다 보고 있는데도 이 골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져서.
또한번더 해봤습니다. 자,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라이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웬걸? 정확하게 갑니다. 아유,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더 가야겠죠, 밑으로. 그래서 또 가자고 라이트를 누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가고 여기서 버텨요. 버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발 좀 가라, 라고 라이트를 누르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끄러져서 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게임 역시 0점으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자, 난감합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랩에서 같이 게임을 해보시겠지만, 실제로 이 게임을 돌려보면 정말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든든한 큐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 형님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식이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우리 큐 형님을 업데이트시키고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거 실제로 돌려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짐만 환경을 미끄러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정말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왜안 될까요? 자, 왜안 되냐 하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상태에 왔다고 칩시다. S라는 상태. 그래서 큐 형님에게 물어봅니다. 큐 형님 말해요. 야, 오른쪽으로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큐 형님은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실제로 자기가 해봤더니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큐 형님의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자기는 오른쪽으로 갔더니 성공했다라고 사실을 말해줬죠. 그런데 제가 그걸 믿고 100번 따라가면 저는 안 됩니다. 실패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쳤던 큐 형님을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큐 형님을 사용할 겁니다. 큐 형님을 버리지 않은데요. 큐 형님을 사용할 거지만, 이큐 형님에게 정보를 아주 조금만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큐 값의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멘토들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멘토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멘토 한 명만 있고 그한 명의 멘토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자기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하면 다른 환경이 되거나 다르게 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멘토가 많아야 된다. 한 명만 있으면 안 된다. 망한다.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여러 명의 이야기를 조합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정책을, 그 아이디어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어떤 여기에 있는 큐를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여기 있는 큐 형님에게 물어봐서 업데이트를 하죠. 상을 여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자, 그큐 형님은 이쪽으로 가면 뭐 0.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때 저를 업데이트를 시킬 거 아닙니까? 이 큐를 가지고. 그런데 대충 듣는 겁니다. 100%다 듣지 않고 한10%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한다. 이런 거죠. 자, 그것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큐를 업데이트 시켰던 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큐를 업데이트 시켰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Q를 업데이트 시켰던 새로운 값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0%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Learning Rate라는 알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딥러닝 강의에서
이제 그 학습을 할때 러닝 레이스를 이용해서 값을 조금씩 변경시키죠. 마찬가지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저 2의 Q를 업데이트할 거예요. 그런데 2의 고집,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집이죠. 고집을 최대한 살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상태에서 Q 형님이 말해주시는 것에 10%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을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제가 10%만 받겠다. 곱하기 0.1 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알파고요.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계속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수록 Q의 값은 계속 커집니다. 더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저의 고집도 조금 꺾어야 되죠. 조금 꺾어야 전체적으로 똑같은 값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 제 고집은 저도 한10% 정도 양보할게요 하는 말은 90%제 그전에 고집이 1이었으면 그걸 90% 정도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바로 1-알파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Q 형님을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조금만 듣고 그리고 제 고집도 조금 꺾고 얼마만큼 그것은 바로 알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될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수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식에서 조금만 난 이야기 듣겠다라는 그 실제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만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보일 수 있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알파라는 것이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두 군데나 나오니까 좀 지저분하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수식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해서 풀겠죠. 푸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 이 값을 이 안쪽으로 넣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나요? 아니면 더 복잡해 보이시나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의미의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Q러닝을 정리하면 이 Q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non-deterministic한 월드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최종적인 Q 알고리즘인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Q 테이블을 0으로 채우고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초기 상태를 가져오고요.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액션 하나 취하는데요. 어떤 액션, 어떤 알고리즘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exploration and exploit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액션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상을 받고 환경을 받아온 다음에 Q를 업데이트할 건데 Q를 이제 조금만 새로운 이야기는 조금만 듣는 방법으로 저는 업데이트할 겁니다. 알파라는 양만큼. 자, 이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역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Q 알고리즘, Q를 업데이트한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과연 컨버지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수학적 노테이션을 우리가 Q 해시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실제 값 Q,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값 Q가 같아질까요?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역시 이것도 많이 반복을 할 경우에 이 Q 해시라는 값이 Q에 컨버지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Q러닝을 만드신 분들의 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Q러닝을 완전히 완성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랩을 통해서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서 잘 동작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